한국에서 택배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회로이 장난감들이 많아서 일회로이 몰래 뜯고 나중에 하나씩 주던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주려고요. 그래서 몰래 지금 내려와서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엄마가 한 10월 달에 추석 지나자마자 배로 붙이신 건데, 지금 12월 10일이니까 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안 와서 분실됐는 줄 알았어요. 분실 사고가 워낙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몰라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수저통이랑 아 이거는 카봇 스티커북, 이래가 좋아하는 카봇 스티커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따뜻한 내복. 그리고 또 로봇. 이거는 왠지 다이소용인 것 같은데. 비행기 로봇이랑. 아, 이거는 제가 엄마한테 부탁한 거. 일회 도시락 싸줄 때, 이런 꼬지 같은 거, 귀엽게 싸주고 싶어서 부탁드렸는데, 어린이집을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내년에 갈때 싸줘야겠어. 이 안에도 뭐가 있는데, 지금 안 보여요. 이건 뭐야? 뭐야? 포비돈이 뭐야? 아, 빨간냐? 이거는 애기들 연고랑 빨간냐? 라면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나 내복인 것 같고, 이건 뭐지? 뭐야? 코트벨트? 아, 이건 제 건가 봐요. 과자가 있고, 이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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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아, 비니래요, 비니. 비니, 아, 일회 로이 비니인가 보다. 이거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사다 달라고 하세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남편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썼다 지웠다 영어? 썼다 지웠다 한글. 할머니가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런 걸 보냈나? 아니면 새언니가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새언니도 일에 선물을 샀다고 했거든요. 아, 이건가 보다. 여기 써있네요. 올케 선물. 혜연이 고마워. 저도 하윤이, 하민이 선물을 하나씩 모아야겠어요. 엄청 많이 모아야 돼. 우와, 올케 선물이 이렇게 엄청 커요. 그리고 이거는 카봇 네보 65호 102. 일회한테 받겠네요. 진짜 많다. 와, 이거 뭐야? 과자도 있고, 과자가 엄청 많고. 오, 또 카본 내복이 또 있네. 이것도 이랬 거네.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거예요. 마스크 줄. 제가 파스텔을 좋아해서 마스크 줄. 진짜 많다. 이건 뭐야? 오징어 반찬 할거 이건 뭐지? 아, 화장품. 엄마가 화장품도 보내주시고. 아, 이건 뭐야? 와, 멸치도 있고. 최고. 이게 몇 그램이지? 이게 한인마트 가면 이런 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국도 비싸긴 한데
미국이 더 비싸고 맛질도 왠지 떨어지는 것 같고. 엄마가 아시고 이걸 보내주셨네요. 엄마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안에 정말 이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칼몬드. 이거 이레로이도 되게 잘 먹고, 멸치랑 아몬드랑 있는 거. 이게 생각보다 안 짜고 괜찮더라고요. 맛있어. 술안주인데 그냥 저희는 간식으로 먹어요. 없는 것 같아요. 언박싱 끝! 잠깐만요. 새 언니 선물. 궁금. 짜잔! 카보 시계랑 이레로이 카보 시계. 와, 제가 이레로이 카보 좋아한다고 해서. 와, 이것도 보내주셔서 큐브. 와,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건 뭐야? 이건 뭐지? 퍼즐게임. 이걸 이래가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와, 저희 조카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래 로이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조카들만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와, 언니 너무 고마워요. 와, 진짜 많이 보내. 이거 썼다. 이것도 있네.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제가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로봇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보고 좀 공부를 하려고. 이래랑 같이. 이래가 나왔나? 지금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넣어놓겠습니다. 할머니가 이것도 보내주셨어? 와, 할머니 최고네. 우와, 공이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헬로 카봇 공이 됐네. 이래 할머니 고맙습니다. 한번 해줄래? 할머니 고맙습니다.